그동안 많이 듣고 알았지만 정확한 의미를 몰랐던 뷰티 용어 정보들. 네, 알기 쉽게 잘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이름하여 신비한 뷰티 사전. 뭐 코너가 되게 많아요. 계속 늘어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점점 부흥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아, 그럼 이번에 신비한 뷰티 사전에서 함께할 아이템은 뭔가요? 네, 제가 준비했는데요. 네. 이번에 탄력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해요. 탄력 크림 많이 사용하시나요? 아, 저희가 항상 하면서 자주 쓰는 얘기지만 항상 주름이나 뭐 그리고 탄력 제품 얘기할 때 꼭 한 번씩 언급하게 되는 성분이 맞아요. 바로 펩타이드이잖아요. 네, 저는 이 탄력 크림을 사용했을 때 펩타이드란 단어를 늘 봐왔는데 이게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단어입니다. 저는 펩타이드가 단백질인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뭐 피부가 좀 꺼진 곳이나 탄력이 떨어지는 곳에 이렇게 채워주면 피부가 이렇게 탄탄해지는 것처럼 그걸로 채워준다. 그런 거 아닌가요? 굉장히 좀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펩타이드가 뭔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까 하는데요. 네. 펩타이드가 이제 단백질을 구성하는 요소 아미노산이 두 개 이상 결합이 됐을 때 단백질 기능을 가진 최소의 단위를 이제 펩타이드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이 펩타이드가 굉장히 생체 친화적이어서 바르면은 피부에 되게 좋은 도움을 많이 준다고 하는데 네. 피부 주름 개선 그리고 안티에이징 그리고 뭐 보습 이런 거에 굉장히 효과를 나타낸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면 펩타이드 우리가 맨날 그렇게 얘기만 했었는데 네. 이 펩타이드의 그 성분이 정확히 뭔지 또 알아가니까 좀 더 신기한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 펩타이드가 우리 콜라겐 되게 좋잖아요. 피부에. 네. 네. 콜라겐이 합성되는 거를 유도를 해주고 그리고 진피층에 피부의 건강을 유도해주는 뭐 필수 성분을 굉장히 잘 전달을 해줘서 우리의 걱정인 주름을 펴주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중요하죠.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제 뭐 주름이나 네. 탄력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잖아요. 근데 여름에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좀 아니 아무래도 피부에서 건조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 주름이 더 잘 생기는 것 같아요. 원래 맞아요. 주름은 이제 건조하고 수분이 없으면 좀 더 이렇게 저도 느껴져 이렇게 쪼그라든다는 느낌이니까 그래서 막 미스트가 막 필요하고 막 그렇거든요. 네. 이럴 때 펩타이드 성분의 크림을 사용하면 좀 도움을 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게 바로 일명 샤넬 주사라고 불리는 바르는 크림이에요. 명품이요? 네. 근데 그 명품을 지칭하는 건 아니고 네. 이제 국내에서 청담동 뭐 며느리나 뭐 여기 사모님들이 샤넬 주사 맞아봤는데 아 진짜요? 진짜요? 아 있어요 이름이? 있어요 샤넬 주사라고 어떻게 돼요? 물광 주사예요. 그냥 피부 미백이랑 이렇게 그 효과를 그대로 담은 그러니까 바르는 탄력 크림인 거죠. 그래서 그 효과가 이 크림에 있기 때문에 바르는 샤넬 주사라는 애칭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사 이름을 듣자마자 굉장히 네.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데 일단 우리도 한번 주름 한번 펴볼까요? 네. 그러니까 탄력 네. 크림 한번 처음 들어봤어. 아니 탄력을 한번. 저는 솔직히 말해서 피부과 원장이 되게 친한 언니가 있어요. 그래서 샤넬 주사가 되게 유명하다 그래서 맞아봤는데. 되게 효과 좋던데요. 그러니까 탄력 주사인 거죠? 네, 한두 달은 되게 반질반질해서 다녔어요. 샤넬처럼 입꼬리가 올라가나? 일단 딱 발랐는데 향이 좋다. 그쵸? 향도 좋고 되직한 게 흡수가 잘 안 되나 싶은데 어느 생각 딱 보니까 촉촉합니다. 흡수가 촉촉하게 아 향이 좋아. 바로 되는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은은하게 나요. 바르자마자 지금 흡수가 싹 됐고요. 부드럽게 마무리됩니다. 끈적끈적하지 않고 이미 다 흡수가 됐습니다. 우리가 원래 늙으면 손부터 늙는다고 하잖아요. 아니 이게 왜 어렸을 때부터 늙어 있어? 아니, 손이 호강하고 있어. 특별히 손에 주름이 많아요. 손에 주름이 많은데 이게 뭐 딱 이렇게 일부러 제가 그쪽만 발랐는데 여기가 되게 광채가 나면서 보시면 나면서 손에 주름이 좀 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름 속에 이렇게 영양 성분이 흡수되면서 그걸 팽창시켜주는 느낌? 혹시 촉촉한 느낌은 안 드세요? 그러니까 촉촉은 당연히 맞아. 그냥 이 기본으로 네. 생각하고 있어요. 펩타이드가 촉촉함까지 주나요? 네, 그렇죠. 이게 펩타이드 성분 외에도 히알루론산이라는 우리 수분 크림에 많이 들어있는 네. 히알루론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피부에 수분 공급을 굉장히 잘 해주고요. 또 여기에 PDRN이라는 연어에서 추출을 해갖고 고기능
보습 성분까지 들어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피부가 굉장히 거칠거칠해지고 뭔가 푸석푸석해졌을 때 그렇죠. 이거 바르면 굉장히 이제 부드러워지고 촉촉해지는 것까지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분감이 확 느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피부에 보습을 줘야지만 제가 진짜 수분, 보습, 레이어링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보습을 줘야지만 그 노화가 좀 더디고 방지되고 이게 주름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시로 이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펩타이드 성분에 이게 수분까지 있으니까 이게 정말 이게 주름이 생길 틈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바르고 나면 약간 이게 화한 느낌이 나서 굉장히 손도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네. 안티에이징을 원하거나 이제 탄력이 떨어져서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이 펩타이드 성분이 들어간 탄력 크림 꼭 한번 사용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펩타이드라는 성분이 어떤 건지 오늘도 알차게 배웠는데 그 다음 신비한 뷰티 사전 시간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own tonight.